네, 이렇게 조직폭력배 뺨치는 여중생들의 폭행 장면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어른처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어서 이종훈 기자입니다. 후배 여중생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너무 안 좋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애들을 그렇게 어른 못한 행동이잖아요.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외에 뒷머리가 심하게 찢어진 사진이 추가로 공개되자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분노는 SNS를 통한 청원 운동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현재 5만 명 가까운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발육도 빠르고 신체적 성숙한 것도 빠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법은 그대로잖아요. 법도 좀 맞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통상 최대 형량을 15년까지로 제한한 소년법 특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청소년이라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 법이 과연 진짜 보호를 해줘야 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강력 범죄의 경우 소년범이라도 형량의 상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SBS 이종훈입니다.